여호수아 4장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12개의 돌을 세움으로 후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적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드디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후에 40년이나 먹었던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지만 이제 땅을 정복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들어온 후에는 스스로 땅을 개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신 율법의 말씀 중에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모세 이후 여호수아 때에 지키고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겨우 히스기야 때와 요시야 왕 때에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묵상한 정도가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바람과는 반대의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 외세의 침략에 짓밟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모르고 감정적으로 종교 생활만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는 믿음은 신앙도 아니고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맑은 비판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배우지 않으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과 교회 몇번 다녀보고 설교 몇번 들어보고 기독교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천국과 지옥은 실제 하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한 성경 전체를 역사 순으로 차례대로 최소 10번 이상 올바른 교육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듣고 고찰한 다음에야 성경이 거짓이다 혹은 성경이 참이다라고 판단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